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막이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특정 사물을 따라다니는 그런 효과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. 원래는 애프터 이펙터와 같이 쓴다면 좀 더 효과가 더 빛날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도비 프리미어만 이용해서 그런 효과를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스 파일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가져오고요. 여기서 텍스트가 들어갈 위치를 선정합니다. 저는 이제 이 레이저와 고양이 이 둘한테 텍스트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만들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레이저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? 이렇게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. 여기다가 먼저 텍스트를 넣을 건데요. 텍스트 넣는 방법은 간단하죠. 이제 여기다가 저는 뭐 레이저라고 글을 써보겠습니다. 써놓고 자 이렇게 중심 여기서 이제 이 중심축은 뭐 아무 때나 맞춰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임의적으로 여기다 해놨어요.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효과 컨트롤에 들어가면 텍스트가 있어요. 텍스트를 열어보면 맨 아래쪽에 위치가 있어요. 위치 앞에 스탑워치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생깁니다. 자 여기서 텍스트가 이 레이저를 이렇게 쭉 이게 영상을 플레이하다 보면 레이저가 영상이 끝까지 나와요. 이 텍스트도 그러면 당연히 끝까지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 쭉 늘려줍니다. 이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늘려주면 위치에 있는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. 자 플레이를 쭉 하다 보면 자 왼쪽으로 갔죠. 자 이때는 그냥 텍스트를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 중심축을 왼쪽 이 선에다가 레이저 선에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하면 약간 오른쪽에 가서 멈췄죠.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왼쪽으로 왔고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. 아 글씨가 커졌네요. 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왼쪽으로 가고요. 이번에는 더 왼쪽으로 갔죠.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작업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. 자 일단 제가 레이저는 작업을 완료했는데요.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.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게 보이죠.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고양이를 이제 타깃수로 삼아 가지고 글자가 따라가는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데요. 자 여기서 이렇게 양이라고 입력하고요. 자 여기서 이렇게 고양이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일단 놔둘게요.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 위치에서 스탑워치를 잡아주세요.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쭉 움직일 때 양이가 여기서 이제 움직였죠. 움직이면 이걸 이렇게 당겨주고 다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뒤로 왔죠. 이번에는 약간 뒤로 정면을 쳐다볼 때는 살짝 아래로 내려줘도 좋고요.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왔죠. 앞쪽으로 자 이때는 이제 갑자기 쑥 이렇게 예 완전히 화면에 사라질 때는 쑥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병행을 해서 따라다니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애프터 이펙트를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프리미어 프로만 집에 설치가 돼 있다면 PC에 이럴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재미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. 제법 시간이 간단한 아주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.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가 움직여 놓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죠. 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따라다니는 자막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.
보통 개인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을 할 때 그냥 밋밋한 영상과 텍스트 자막을 넣기보다는 이렇게 좀 움직임을 가져가면 아무래도 재미있는, 단순한 영상이라도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. 고양이나 강아지,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런 효과는 기억을 해뒀다가 직접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